미래명쾌 포럼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생명 나눔을 위해 달려온 지난 30년의 사역을 알아봅니다. 환경이 오염되면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실천 과제는 무엇일지 알아봤습니다. 샬롬 나비가 한국 사회와 교회를 향한 바람을 담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